구호는 둔기곤이 소정이면 길코 대정이면 흉하리라. 둔기고 그고 임금님의 은택 고택 그냥 위에서 기름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고기 위에 기름 항상 위쪽에 붙어 있으니까 그죠? 그 기름 고차예요. 돼지고기 먹어봤죠? 위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제일 위에 붙었잖아요. 하얀 거랑. 그래서 고택 은택 개념으로 쓰는데 그래서 그 임금님의 주공 구호니까 바로 임금자리가 되고 그런데 그 은택 고택이 바로 어려우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택이 어려우니 왜냐? 내가 지금 은택을 베풀고 싶어도 지금 뭐냐면 둔란한 세상이죠. 그 둔란이다라고 할때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대홍수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홍수를 맞이해 수재를 맞이한 거죠. 수재를 맞이해서 백성들에게 내가 은택을 베풀 수가 하도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호가 지금에는 지금 이 어두운 굉장히 감기가 되니까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죠. 어두운 상황인데 나 혼자 밝다라고 해서 그죠? 요 임금이 아 내가 밝다 나만한 놈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바르다 그 정입니다. 자기가 내가 바르다라는 것을 작게 여기면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죠? 작게 여기면은 길코 아니야 나보다도 똑똑한 놈 없어. 그죠? 내가 바르다는 것을 내가 제일 옳아라고 이것을 그저 크게 여기면은 이건 뭐예요? 흉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흉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자, 요 임금이 몇 살에 지금 저기 뭐야 치수사업이 일어났냐면은 등극 황극경세로 본다면은 등극 60년이라 그랬습니다. 등극 60년에 바로 그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요 임금이 몇 살이냐면 15살에 재위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몇 살이냐면은 75살 때 지금 홍수가 일어났죠. 홍수가 일어나서 치수사업을 해야 된대요. 이 오랫동안 그 왕위에 있다 보면은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기득권층들이 꽉 짜이죠. 그래서 이 홍수 사업을 맡길 사람을 찾았더니 다들 곤을 그 제시를 했죠. 오임금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랬더니 요임금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격이 그저 이 굉장히 모질어가지고 백성들 잘 따르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그래도 물에 대해서 알 만한 사람은 곤밖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방법 없죠. 그래서 일단 시킵니다. 그래 해놓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맡겼죠. 몇 년을 맡기나요? 이래갖고 최소한 3년 동안은 보는 거죠. 3년 동안 봐서 실패합니다. 그래도 왜냐면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해줘요. 그래서 3번, 3세판이에요. 보통 1년 단위가 3세판, 3번 하니까 9년 동안 시험 맡깁니다. 9년 동안 맡겼는데 전혀 저기 뭐야, 물길 터지도 않고 오히려 더 엉망진창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책임 물어가지고 귀향 보내고 그때 이제 아들이 이런저런 아버지의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해서 아마도 이제 생각한데 요임금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치가 이렇습니다. 그럼 낙서 구궁술의 이치를 가지고 표현했죠. 우리가 후천팔계 일감이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 낙서 구궁술의 이치를 가지고 설득을 했겠죠. 이런 논리상을 쭉 폈더니 그래서 오임금이 아버지를 연결시키지 않은 거죠. 이른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삼족을 멸한다라고 연좌제법을 시행 안한 거예요. 왜? 아버지 잘못이지 자식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다시 우를 등용을 합니다. 우를 등용을 해서 우로 하여금 치수사업을 맡기고 이제 그게 대략 8년이죠. 8년 만에 완성을 하고 그 사이에, 자, 우를 맡기고 그 사이에 누구냐면은 섭정이를 찾는 겁니다. 그럼 요새가 만약에 그 9년 있다 그러면 몇 살이에요? 84살이 되겠죠. 이거는 도저히 내가 이제 이러쿵저러쿵. 왜냐면 나이가 70 넘고 80 된다 그러면 이제 힘도 빠지고 해서 자기가 고집하지 않죠. 내가 옳다라고 고집 않고 누가 추천했을 때 하셨고 그리고 만약에 크게 고집한다. 나 아직 정신 멀쩡해. 내가 계속 통치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망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빨리빨리 왜냐면 기득권 세력들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젊고 빠릿빠릿하고 똑똑하고 신망 있는 사람 하나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순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섭정의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정의라고 할때 정에 대해서 앞에서 공자가 뭐라고 정의냐면 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고라 이렇게 표현했죠. 정은 바르고 곧음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사지 같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사지 같냐라 정고함이 사지 같냐라라고 하는 까닭은 뭐냐면은 정이 바로 북방수가 되는 거죠. 원형 이 정입니다.
자, 북방수에, 그러니까 겨울의 발음이죠. 달리 표현하자면 사람, 자, 북방수죠. 지금 이거 수제, 수제도 수제이지만 이렇게 뭐 겨울이 되고, 또 사람의 인생으로 표현하자면 저 천하의 세상으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험난한 때죠. 우리가 물궤라고 하는 북방이랑 험난한 겁니다. 이 험난한 때를 당해서 아까처럼 어때, 아이 나 몰라, 나는 그 내 생관 아니하고서 나 혼자 똑 떠난다, 이건 아니죠. 자, 이 험난한 상황을 맞이해서 발음을 잃지 않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두운 상황에서도 발음을 잃지 않는 자,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되느냐면은 군 공자가 그 진체전량의 시기를 맞이했을 때 그 어디 그 진나라하고 채나라하고 전쟁 와중에 한 7일 동안 갇히게 되잖아요. 그 양식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병났을 때 자러 가와서 선생님한테 들이받았죠. 선생님 군자도 궁합니까? 그랬죠. 삼신 궁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 군자는 이런 상황에서 진실로 궁하다, 고궁이라고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렵다, 어려운 상황을 부닥쳤을 때 나 혼자 살겠다고 저기 가서 그죠 아첨하고 해가면서 뭐 자리 얻어내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자기 자리를 바르게 지키는 것, 진실로 공하다가 이겁니다. 바르게 지켜야 무슨 일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가서 아, 나 어렵다고, 조금 어렵다고, 아, 누구한테 뭐 이리저리 청탁청탁 하고서 무슨 일을 하나 맡아보세요. 그 일 제대로 행할 수 있던가요? 못하죠. 쉽게 표현해서 이번 뭐 최저임금 뭐 10,000원대로 올리겠다 해서 몇 년까지 하겠다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아마 온갖 압박 다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이거 조금 후퇴를 했죠. 후퇴하는 순간 지금 난리가 났죠. 이거 국정 운영하기 무지무지 어려울 겁니다. 사방팔방에서 지금 다 데모하고 저 토요일날 오늘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데모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나아가려는 정책 방향들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바르게 지키고 나가는 이 힘,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스스로를 도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더라도 자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고집하지 말고 나보다도 나은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 세워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른 것을 조금 그죠 바르다는 걸 작게 여기고 내가 바르다는 것을 크게 여기면은 그죠 끝까지 밀고 날 것이고 나이 90 넘도록 그럼 어떻게 통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요임금의 바로 이제 섭정을 맡기고 한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임금으로서 그 은택을 베풀려고 하지만은 바로 이제 그 하늘이 준 그 나이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오름이라고 자신의 정고함이라는 것을 작게 여기면은 기라고.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이제 정자를 고집한다 이런 뜻으로 약간 의역해도 됩니다. 크게 고집하면, 근데 내가 아, 내가 일을 충분히 다 뭐예요? 사직하냐니까 내가 충분히 일을 다 주관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렇게 하고 그걸 계속 그 고집하게 되면은 모든 일이 다 뒤틀어질 겁니다. 그래서 흉하다 라고 표현한 내용이죠. 자, 그에 대해서 공자가 상활 둔기고는 시미광냐라. 그래서 임금님이 그 은택을 베푸는 것이 아무리 베풀고자 하여도 때가 때인 만큼 빛나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치수사업을 다 완수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거, 존, 득정이 당 둔시하니. 자, 높은 자리에 거처하고 또 발음을 얻었는데 둔 어려운 때를 당하였으니 약 유 강명지 현이나. 그렇지만은 내가 강명한 어질미 있기는 하지만은 위지 보측,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는 자가 있다면은 도움을 누가 하게 한다면은, 그러니까 위지 보측 능체 둔이라. 그래, 만약에 강명한 현이 있다면 이렇게 되죠. 양유 강명지 현이면 있으면은 이들로 하여금 위지 보적, 강명지 현으로 하여금 돕도록 한다면은 바로 능이 둔을 그저 건널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무신냐라. 그런데 지금 이로써 신하가 없음이라. 그러므로 둔기고라.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표현했죠. 신하가 없기 때문에 둔기고라가 아니라 이미 자연재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미 자연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펴도 이거는 내려가지가 않는 거죠. 일단은 자연재해를 어떻게 돼? 다, 그죠? 이것이 정리가 돼야만이 은택이 베풀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해석이 조금 잘못됐다 보시면 됩니다.
임금의 조는 수 둔난지 새라도 모름지기 둔난한 세상이라도 기명 위에 그저 그 이름과 자리에 대해서는 비유손야라 그죠? 그러나 그 덜어내는 미 있지는 않느니라. 여전히 이름과 그 지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유기시위 그렇지만은 그 베풀어 행해짐이 유소불행하고 그죠? 행해지지 못하는 바가 있고 그죠? 어려운 상황에 재난 상황에서는 아무리 임금 뭐 베푼다 하더라도 일단은 재난을 어떻게 돼야 돼요? 재난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베푼다 해도 그거는 백성들이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다 정리가 되고 원위치 시켜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유소불안이 그래서 밑 아래로 내려가는 바가 그죠? 내려가지 못하는 바가 있으니 시둔기고요. 이것이 바로 그 고택, 그죠? 은택의 어려움이고 인군지 둔냐니 임금의 어려움이니 기 고택 유소불하하니 그래서 이미 고택이 내려가지 못하는 바가 있으니 시위권이 부재기하라 그죠? 그래서 그 권위가 나에게 있지 몸에 있지 않음이라 위권이 거기 욕 취정지 면 권위가 이미 나를 떠나고 나를 떠나서 그래서 바른 대로 모인다면은 그죠? 바른다면은 구흉지 도라 그러면 흉함을 구하는 도이라 이를테면은 노나라 소공 때 고귀 향공지 사가 이러하다 그랬는데 그 높은 그 고위직의 향공들이 그죠? 소공 때의 향공들이 바로 그 고위직에 있었던 일이 이것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춘추 좌전 양공 문공 때에 양공 문공 때뭐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이거 뭐 향공 저뭐제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 향공들이 향공들이 고귀 이거는 나중에 한번 그 춘추 가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놔두고 향공의 일이 이것이라 그러므로 소정즉 길이라 조금 바르게 하면은 길하고 소정은 즉 뭐냐면 점정지하니 점차점차 바루어지는 것이니 약 반경 주선 수덕 용현하여 그러니까 이를테면 반경이나 주선이 아니 주나라의 선왕입니다. 반경과 주나라의 선왕이 덕을 닦고 그다음에 어진 이를 등용하여서 다시 선 아니 복으로 읽어야 되겠네요. 복 선왕지 정 선왕의 정사를 회복할 때에 회복했을 때에 제후 복조하니 제후들이 그래서 다시 이때는 다시 해야 되겠네요. 제후 부조가 되죠. 다시 제후들이 다시 조예를 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그 전에는 자 천자가 무능할 경우에는 제후들이 조예도 거부를 하죠. 조예를 거부하고 그러더라도 천자는 정벌하지 못합니다. 토벌하지 못해요. 그런데 반경이나 선왕 같은 반경은 은나라 중기 때 군주가 되죠. 주나라의 선왕이 덕을 닦고 어진 이를 등용했을 때 등용하여서 선왕의 정사를 회복하고 그랬을 때 제후들이 부조하니 다시 조예를 하였으니 위도 순치하여 그래서 도로서 자 순하게 이루어서 도를 따라서 그저 순이 이루어서 위지불포야라 그래서 포악하지 않음이 되느니라 또 그다음에 이거 뭐라 하죠? 깃불 염자를 읽어야죠. 염연불리니 그러면서도 또한 자 기쁘거나 그죠? 기뻐서 하는 바는 아니니 아는 바도 있으니 또한 아는 바도 있는데 그것이 그 당나라 때의 그 희종이나 바로 이제 소종과 같은 경우니 소종과 같은 경우인데 불리즉 이것도 뭐
희종 소종 때 한번 내용 한번 찾아서 이때 황소의 난이 있고 한 요런 때인데요. 당 희종 때 당시 그 환관의 정치가 100% 적고 그다음에 그뭐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내분이 굉장히 많고 그 어쨌든 지방 각지에서 이제 그 난리가 일어날 때 지금 나오는 것인데요. 당나라의 희종이나 소종 때 분리즉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으니 당둔지 지어망이라. 그래서 아니 상둔 항상차 어려워서 결국에는 망하는 데까지 이르렀느니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항상 이제 예를 들을 때 지금 이게 주나라에서 그저 이거 주나라의 문왕과 주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대나 아니면 전대의 역사를 가지고 쭉 기본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후대의 역사를 가지고 표현하면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좀 있고 해석에 따라서 약간 입장 차이도 있고 그 내용이 아, 추워요? 그 내용이 그 옆에 주석에 자세하게 있는데 한번 봅니다. 넣고 그 주석이에요. 지금 요그 역사적 사건이 들어가 있는데 주자왈 보면은 주자왈 이천의 역해 그죠? 이천의 역해는 실뭐 역해 감이죠. 실계 감 그다음에 설이라 실계감이라 실계감설이라 계감이라라고 하는 것이 그 서로 간에 맞춰 보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거를 쭉 보는 건데 지금 정자의 설명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 그러니까 진실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에 좀 실패했다 이 얘기는 그 얘기는 지금 뭐냐면은 역사적 사건 이렇게 들을 때 이거 후대 역사적 사건이라 그 공자가 경에다가 정리한 성현의 그 사건을 얘기를 들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후대에 그만한 그 군자에나 뭐 성인의 자질이 안돼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자꾸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이제 반론이 많이 들어가는 그 대표적인 예라 보시면 돼요. 그 둔기고의 그 이르기를 정인이 뭐라고 하냐면 비 여변 분리에 그저 분리는 누구라고 했냐면은 마치 당나라 때의 희종과 같다라고 지금 요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희종과 같다라고 하였는데 저 양이는 그죠? 그두 사람을 본다면은 전 부동이요. 부동이라 그죠? 온전히 서로 같지 않으니라. 한 사람은 그요 주사요. 한 사람은 바로 이를 이리저리 만들었고 한 사람은 시 불려 주하니 그죠? 그 일에 대해서 그죠? 이를 중요시 여기지 아니했 하고 그걸 오히려 소여 작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황문이라라고 하는 그 환관 이름이죠. 황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이게 함 저기 뭐죠? 그 담자 뭐뭐뭐 뭐, 뭐, 환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과실 그러니까 환관이라는 사람이 그 과실을 먹을 때에 도일 과실이나 환관인 황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 과실 도일 호하며 그러니까 한가 과실이나 먹어 환관이 환관으로서 바빠야 되는데 과실이나 과일이나 먹어가면서 도일 나를 보냈다 이런 거죠. 나를 보내면서 나를 보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호하 어조사로 이렇게 표현했나 해야 되나 과실이나 먹으면서 도일 하면서 아호 전령자인가요? 전령자. 그래서 과실이나 먹으면서 전령자를 불러서 이 역시 환관인 전령자를 부르면서 불러가지고서는 그를 아보로 삼았고가 되는 거죠. 위 아보하고 그다음에 아보하였으니 부지 동안지 시에 약 일향진인득 충현이 아 충현 포열제내하고 그래서
그 동안의 때는 두 번째 줄 맞죠? 아, 동안의 때에 향진. 동안의 때 약, 일, 어, 향진. 동안의 때 향진, 인득, 충현. 충현들을 다 이끌어서 쓰지? 일향. 오로지, 오로지 동안의 때는, 동안의 때? 동안의 때는 오직 그 충현들을 이끌어서 다쓴 것과, 써서, 그 다음에 포열제네. 그 조정 안에다가 다 포진, 한 것처럼 포진한 것과 같고 포진한 것 동안의 때에 동안 때가 이렇게 했나요? 충현들을 그 불러다가 다 끌어다 불러다가 안에다가 다 포진했음은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부지 여하치 나시 도무 가립 천하 대세하니 맞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이때에 그저 천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세가 되는지를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여인쇄 노지 극하고, 사람들이 노쇠하여서, 노쇠했고, 다 늙었고, 그 다음에 백병이 교착하여서, 백병이 서로 일어나면서 양류사 변동하여, 그죠? 그런데도 대략, 그죠? 대충, 이러한 대략 이러한 변동이 있는데도 이런 변화가 있어서 변성 대병이라 크게 뭐 병을 이루었다 그랬는데 요 내용 사소한 변동. 사소한 사변동 사소한 변동이 겨우 사소한 변동이 있는데 결국에는 대병을 이루었다 큰 병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거는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요 사람들 찾아가지고 역사 공부 해가면서 지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더 이제 정확하게 표현되니까요. 가서 찾아서 좀 보는 걸로 하죠. 그 다음에 주요, 그 본의에 보면은 구호는 수위 양강 중정으로 거존이나 높은 자리에 있지만은 연이나 당 두뇌 때를 당하여서 그 다음에 함오 험중하니, 험중한 데 빠졌으니 지금 그 물괴 가운데이기 때문에 표현한 거죠. 수유 유기 정응이나 유기의 정응이 있지만은 음유 재약하여 음유하면서 재질이 약하여서 부족이 재요 좋기 써자 건너지 못하고 초구 등민어 하하여 초구가 아래에서 백성들을 얻어서 중계 귀지하니 야,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지금 이 천자의 권력 놔두고 유기는 나를 돕지도 못하고 건너지 못하고 초구가 이미 뭐냐면은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다그 사람한테 돌아갔으니 귀순했으니 구호 감채의 구호가 감채에 있으면서 고윤을 두더라도 부득시하여 그래서 베풀지를 못하고 위 둔기 고지상이라 그래서 그 고에, 그죠? 은택에 어려움이 있는, 되는 상인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점자, 이처소사즉. 그렇게 표현하면은, 요거는 점으로써도 나중에 해석 정확하게 안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작은 일에 처하면서 발음에 거처하고, 그래야 오히려 가히 기람을 얻을 것이고, 대사에 처한다면은 모름지기 바르더라도 흉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지금 주자의 소정 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에는 작은 일을 바르게 하면은 기라고 큰 일을 한다고 한다면 흉한다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뜻이 전혀 반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보일 거니까 조금 그죠? 그 자기가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작게 여기면 이렇게 표현하죠. 혼자 다 독점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두루 천하의 인재들을 불러가지고서는 다이 사람들한테 맡겨라.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초구의 이건우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활, 둔기고는 시미광녀라. 때가 때인 만큼 아무리 이때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뭐냐면은 빨리 가서 치수사, 평수토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뭘 베푼다 하더라도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백성들에게
막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무왕 같은 경우가 혁명을 하고도 제일 먼저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느냐면은 기자를 찾아가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볼 때는 무왕이나 뭐 주나 뭐 그놈이 다 그놈이잖아요. 그죠? 그 정책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서 정책이 시행될 때까지는 이게 몇년 걸리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과가 드러나야 아, 이 사람 이렇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도 이 변동기나 이런 때에 누가 권력 잡았다 해서 일단은 초기에는 희망은 갖고 있죠.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나을까라고 했다가 그게 보통 요즘에는 워낙 언론 발달하고 나니까 보여요. 벌써 1년이 되면은, 그죠? 1년, 2년이 되면 금방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 치수사업에 있어서는 더욱더 멀죠. 그 치수사업 다 완성이 되는 데까지 몇년 걸린 거예요? 저기. 17년이죠? 최소 17년입니다. 그 사이에 겨우겨우 어렵게 농사 지어서 먹였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위해서 베푼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그렇게 안 알아줍니다. 이게 다 끝나고 이제 안정적인 됐을 때나 이제 알아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미광야라라는 내용이고요. 정자는 자, 고택이 불하, 급, 여기 불하급 이렇게 되겠죠. 불하급하고 이렇게 되느냐. 고택이 아래까지 미치지 못하고 시 덕시 미능 광대하라. 그래서 이로써 덕의 베풀어짐이 능히 광대하지 못하니 인군지 둔여라. 임금은 임금대로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상육은 승마 반야하여 읍혈연녀로다. 말을 탔는데 역시 뭐예요? 역시 여기 둔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말 타고 그냥 막다질줄 알, 누구도 질줄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이거는 참 골자고. 읍혈연녀라 피눈물을 흘리고, 그냥 연 그러니까 계속 눈물, 콧물이 줄줄줄줄줄줄 흐르는 상입니다. 맨 윗자리가 있죠? 지금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둔난한 상황을 당해서 이 안에 보면은, 그죠? 서로 간에 잘 기르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려. 근데 요자는 어떻게 돼요? 자, 위쪽에서 오불관원이라. 그건 내일 아니야. 니들이 할 일이야.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그 요임금 때 사용이라라고 하는 공공씨. 환도. 또 하나 누구죠? 공공씨, 응? 환도? 이렇게 되나? 환도? 그 다음에 공공씨 환도, 그 다음에 곤하고 또 하나? 아, 삼묘. 참, 삼묘가 있죠? 아, 삼묘. 요네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 치수사업이 별로 협조도 안 하고 저 지역 제후들이죠? 제후들이면서 이 대단한 권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사업 별로 돕지 않고니까 나중에 섭정으로 순임금 등용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유배 보낸 사람들이죠. 귀양 보내고 유배 보내가지고 다시는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자기 잘 나간다고들 어지간히 뻗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어려운 세상에 같이 동참해서 일하자 그러는데 전혀 참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쳐지게 되는데 이때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피눈물을 흘리고 그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저 추방당하는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 겁니다. 유기음류로 거 둔지 종하고 유기음류로서 그저 둔한 세상의 맨 끝에 거처하고 나는 이제 뭐그뭐 떠났다 아이 우리 동네만 뭐 비피 없으면 되지 이런 식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제 험지 극이 무응원하니 험한 곳에 끝에 있으면서 누가 그저 응하여서 돕는 자가 없으니 거적 불안하고 그 자리에 있더라도 불안하고 동증 무소지하여 움직이면은 갈 바도 없어서 없느니라. 그래서 승마 요강이나 그죠? 말을 타고서는 가려고는 했지만은 부 반려 부진하여 그죠? 다시 내려가지고 나아가지 못하여서 궁액지 심히 궁에게 심함이 지어 읍혈연녀하니 여기 피눈물을 흘리고 그저 피눈물을 줄줄줄 흐르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둔지 극야라 둔의 극함이라 어떤 때는 다하다라고 해야 되고 둔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끝났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둔이 극하다 극성함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 맞춰서 우리말을 해석해야 됩니다. 약 양강이 유조적
양강한데 도움이 있다면은 그죠? 양강한자, 양강한자임 있으면서 도움이 있다면은 둔기 극이니 둔을 이미 다할 것이니 다하여서 이때는 이제 다하여서 가히 건널 수 있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상황은 지금 그 상황이 아니죠. 지금 육상 같은 경우도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서 각자 자리에서 지금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아까 그 공자가 단전에서 얘기했지만 불령이죠. 다 편치 못하는 때인데 상육만 팔짱 끼고 가만히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본의에 보면 음유무응하여 음유이면서 무응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표현하냐면 여기 자기하고 짝이 되는 요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금 점서적으로 해석할 때 서로 이제 응하냐 응하지 못하냐고 되게 따지는데 각각 각각 때로는 독립적으로 그냥 보셔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누가 응한다고 해서 지금 올 수도 지금 없는 상황에 물 건너서 누가 나를 또올 수도 만약에 양이라 하더라도 뭐 양이면 얘기는 달라겠죠. 그러면은 수학 기재께가 되니까 되는데 그래도 의미 없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둔께는 둔께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처 둔지 종하니 둔의 끝에 처하였으니 원래 어려운에 끝에 처했다 그러면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어렵다라고 할때이 어려움은 바로 뭐냐면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긴 그 어려움, 뭔가 일을 맨 처음 시작해서 생겨나는 그 어려움이기 때문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나만 제일 끝에서 물러가 앉아 있으면 지금 이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천 건괘에서도 저 상구요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했죠? 그 귀무위라 그죠? 높은 그 귀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위는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위무민 높은 자리인데도 나를 도와주는 백성들이 없다. 그죠? 아래 현인이 있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돌토리로 쭉 떨어진 그 내용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둔난의 시기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 지금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처벌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 나갈 바가 없어서 우구이이라 그죠? 그 근심하고 두려워할 뿐이라 그러므로 그 상이 이와 같다 표현했고 공자는 자 생활 읍혈연년이 하하 장일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네가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버티고 있겠는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망했다 이 소리죠. 둔난이 재극하여 막지소이라 고로 지읍혈 전패 여차하니 둔난이 자 다하여서 할뭘 해야 될지 그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자눈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다음에 자빠지고 엎어지고 함이 이와 같은 데까지 이르렀으니 그 능이 장구하랴 오래 가겠는가? 부괴자 사야여 무릇 괴는 전체적인 일이고 효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때이니 분삼이 우양지온 그죠? 셋을 나누고 또 둘로 하는데 천지인 삼재 이렇게 되는 거죠. 땅 사람 하늘 해서 이렇게 해서 분삼 셋으로 삼천양지 이런 뜻이 그 삼재 삼재 하면서 각각이 둘로 함에 족히 포괄 중리요. 그래서 두루두루 여러 이치들을 다 포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이신지하여 이것을 끌어서 펴서 총류의 장지면, 각각의 그 무리에 따라서 그 비슷한 종류끼리, 그래서 그 종류에다가 맞춰보면서 쭉 펼친다면은, 천하지 능사 필의리라. 천하의 그 능한 일들을 다할 것이라라는 계사상 제9장의 내용을 주자가 그 인용을 하면서 어쨌든 자 이런 그 주역의 효사나 그죠 괴사나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일들에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편다면은 모든 일들을 두루두루 다 맞춰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역사적 사건에다 먼저 맞춰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요순 우로 이어지는 그 치수사업과 관련된 내용에다가 맞춰서 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다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 시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라는 걸 봐가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굳이 뭐 대까지 50개를 가지고 점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역의 64개의 상황에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가를 보면서 이제 분별을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이요. 그 밑에 권한 구시가 전체를 쭉 아울러서 정리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권한 구시왈 둔괘 육효는 이양 사음이니, 그죠? 양두 개에다가 네 개의 음인데, 음이라. 범괘 이 음양 효지 소자 위 주라. 무릇 괘에서는 음양의 효 가운데에서 적은 것이 뭐가 돼요?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두 개, 음이 네 개니까 주효는 초효와 구오가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양위 사음지 주효, 두 양이 사음의 주장이 되느니라. 연이나 오 감체 함이 실세요. 그런데 오 같은 경우는 감체에 있으면서, 그죠? 감체에 오는 감체로, 약간 물괴에 있는데 그 속에 퐁당 빠져 있죠? 빠져 있어서 실제 세력을 잃었고, 그 다음에 초 같은 경우는 진체면서, 그죠? 진체면서, 뭐라고 돼 있나요? 진체면서, 그죠? 진체이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득시, 때를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왜냐면 둔난에 맨 처음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초위 둔지 주야라. 그럼 이제 둘 중에 누가 더 주가 되느냐 하면은 초효가 바로 둔괘의 주효가 되느니라. 기왈. 그래서 이거정 이거노라라고 하였으니, 즉 괴지소주 가지라. 그래서 괴의 주장이 되는 바를 가히 알수 있느니라. 지 구호즉 구호에 이르러서인즉 다날 다만 뭐라고 했냐면 둔기고라고 했고 소정길이라고 했을 뿐이니 그 나머지 음효는 다 인초이키의요. 바로 초효로 인하여서 뜻을 일으켰고, 그죠? 초효와 어떤 관계냐 딱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사응초즉, 그 다음에 육사가 바로 초구와 바로 응하니, 그래서 뭐라고 하냐, 왕길, 그죠? 가면은 길하고, 그 다음에 삼 같은 경우는, 삼효 같은, 육삼효 같은 경우는 불응초하니, 그죠? 초효와는 응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가면은 인색하다, 이런 개념으로 표현했고, 이건 이제 순수하게 효 속에서만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점서적으로 풀이하는, 그죠? 효를 보는 방법들입니다. 이승초이 응오즈. 그런데 이가 초 위에, 초를 올라탔는데 지금 오와 응하니, 그래서 전녀, 그죠? 그냥 머뭇머뭇거리다 하면서 불능친, 능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상원초, 맨 위에 있는 상육효 같은 경우는 초효와는 워낙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처, 괴지궁, 괴 제일 궁한 데에 거처하였으니, 차소이 읍혈연녀라. 이것이 바로 읍혈연녀가 되는 바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분석도 한번 쭉 보면서 해석을 다양하게 하셔야 되고, 다만 너무 이 점서적으로만 얽매이다 보면 본뜻을 놓치게 되고, 아직 나중에 그 상황을 볼때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상황 먼저 놓고,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 속에다 각 효를 쭉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맞물리는 관계 속에서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걸 군자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윗자리에 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루두루 종합해서 볼줄 알아야 되죠. 계속 그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외교관이 된다. 그러면 국제사회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변동 속에서 이걸 어떻게 보아야 되는 끊임없는 그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역을 여러 번 자꾸 공부하다 보면은 보는 눈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차.